그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테크닉 곡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러는 댓글들도 봤는데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직 그게 다 연습 안 됐다고 너무 고민하실 거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대신 오늘은요. 선생님이 켄켄이라는 오펠스바흐의 아주 재밌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새로운 음악 기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오, 켄켄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켄! 오, 깡통이냐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댄스예요. 어떻게 생긴 댄스냐면요. 되게 신나죠? 치마를 훌러덩 훌러덩 돌면서 추는 춤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자, 이 켄켄의 음악은 댄스곡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굉장히 화려하고요.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새로운 음악 기호도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악이 길긴 한데요.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 악보를 다 그려주기 불편하니까 우리는 repeat sign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repeat하고 중간에는 repeat 안 하고 싶어요. 반복 안 할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끝나세요 하는 새로운 음악 기호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같은 음에서 손가락 바꾸는 테크닉을 복습하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럼 켄켄 한번 가볼까요? 보면은요, 오른손은 그닥 어렵게 보이진 않아요. 일단 노트가 많진 않잖아요. 지난번처럼. 그죠? 자, 첫 번째 노트는 어디에서 시작하죠? C. 큐 C. 그렇고요. 그 다음 쭉 한번 훑어보세요. 두 박자 하고 그 다음은 8분음표인데요.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짝꿍인 거고요. 쟤네 둘은 짝꿍인 거예요. 그래서 1, 2 이렇게 악보를 보게 되면 되죠. 그리고 G 그 다음은 오 선생님이 크게 4를 썼어요. 4. 자, 그 말은 같은 음이지만 손가락 번호를 3번으로 꼭 바꾸세요 하는 말이에요. 왜? 그 다음 음도 G인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A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5번을 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기는 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바빠서 빨리 칠 수가 없어요. 이 곡은 굉장히 빠른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틀리기도 쉽고 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바꾸는 게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꼭 바꾸시고요. 그 다음 올라가고 E, F 그리고 D.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 테크닉이 나와요. 손가락 번호 바꾸는 테크닉. 그래서 finger number 2 같은 곳이지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D, F, E, B, C. 오, 그리고 어머 어디예요? 너무 멀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라인에서 오, 저기 먼 스페이스.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스페이스 도시예요. 그러면은 CC 같은 의미예요. 중간에 적어도 하나, 둘, 세 개의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왜? 스킵, 스킵, 스킵이니까 스킵, 스킵, 스킵하고 스페이스니까 CC죠. 같은 의미죠. 그리고 스케일을 치고요. 오, 우리가 배웠던 스케일을 치고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오른손만 한번 해볼게요. Ready? 1, 2, 3, 4. 참, 하기 전에 선생님 왜 1, 2, 3, 4를 하는지 아는 사람? 두 박자 안에는요, 네 개의 8th note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wo, ready, play! One, two, three, four eighth note. Sleep, step down. Three, 그 다음.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count. One, two count. One, two, three, four. C에서 C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까다로워져요. 자, 노트를 같이 한번 볼까요? G, 그 다음 스킵 스킵이죠? 그래서 D가 되고요. D인데 같은 D를 손가락 번호 2번으로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 2번으로 칸칸 띠싸듯이 어려워요. 조금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까 어떻게 칸칸 쳤죠? 다리를 들었죠? 그래서 음악도 이것도 손가락이 칸칸 댄스하듯이 다리를 들어주듯이 손가락을 빨리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 step up, step down, down, 그 다음 같은 note 1, 3, 그 다음은 5, 바로 위의 음인데요.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요? 스케일 치듯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라인 라인. 그래서 스킵 스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같은 노트 스텝 다운 G 투 카운트. 그 다음은 스텝 업. 그리고 이것도 멀어요. 그런데 스킵 스킵 스킵이니까 여기에요. B 같은 노트. 그 다음은 다시 또 아까 왔던 이 음으로 올라가죠? 스킵 스킵 스킵. 그 다음 스텝 다운. 그 다음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니까 또 스킵이에요. 같은 노시고 스킵 업 스윙 스텝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똑같은 거 몇 번씩 치고요. 그 다음은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레슨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음악 기호인데요. 이렇게 생긴 글자는 DCR-FINET. 자, 이 말이 나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FINET까지 가서 FINET에서 끝을 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끝내세요 할 때에는 이 마크가 붙는 거래요. DCR-FINET 이 말은요. 다카포. 다카포 알피네라는 뜻이에요. 다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이고요. 알피네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친 뒤에 피네의 사인이 있는 곳까지 가서 피네에서 끝냅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손을 다 봤어요. 그럼 우리 왼손을 한번 볼까요? 자, 왼손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드보다는 간단해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 C, E 스킵하고요. 그 다음 D에서 O, G예요. 그래서 요 G 스킵 스킵인데요. 중간 음을 빼고 아래 음과 리듬만 치면 되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 모양을 칠 때에 C, E는 조금 둥글게 요렇게 잡아주세요. 손 모양을 요렇게 잡은 뒤에 G를 칠 때에 살짝 손목을 밀어서 가면 빨라요. 이렇게 가야지 이걸.
그러니까 고르게 치기 위해서 그려줘야 해요, 손목을. 보이시나요? 그죠? 왼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킵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킵인데 중간에 하나 긴 스킵이 나올 때에는 G and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왼손은 다 해결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다 끝났는데요. 두 번째에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G 코드가 있고 C가 다시 있고 그 다음은? C는 똑같은데요. F, 스킵 스킵인데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핸드 포지션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쳐보세요. 이거는 좀 더 밀어서 손목이 어떻게 되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둥글게 치고 갔다가 많이 밀어서 이렇게 손목을 낮추세요. 그러면은 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로 가면 위음은 갖고 아래만 살짝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아우 이건 뭐죠? 너무 멀어요. 스킵 스킵 스킵이니까 연습하고 다시 스킵하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만 왼손을 조금 연습을 한 뒤에 오른손과 같이 붙이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두 손 다 같이 가볼까요? 되셨어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four.
그리고 심지어는 왼손은 잘 치는데 오른손을 붙이면 아 멘붕이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연습하세요. 자, 천천히 연습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Ready? One, two, three, play! Part B가 오면 그 다음 속도로 넘어가세요.
지금까지는 반박자를 한박자로 놓고 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박자를 한박자로 놓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1, 2, 1, 2 이렇게 가게 되죠. 가볼까요? 1, 2, ready, play. 귀에 익숙한 곡이긴 한데 어렵죠? 스케일도 나왔고 같은 노트 안에서 손가락 번호를 바꾸는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새로운 뮤지컬 텅드비웠어요. 음악 키워 다카포. 다카포가 뭐죠? Go back to beginning and finish at fine. 처음으로 돌아가서 at fine. fine에서 끝나라는 뜻이잖아요. 그 음악 키워도 배웠고 어쨌든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이 곡을 천천히 연습해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